법무부는 최근 이민 청신서를 공식화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생산 연령 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다문화 가정의 확대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적응을 돕는 다문화 방문 지도사와 같은 인력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수준인데요. 그 실태를 최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4년째 다문화 방문 지도사로 근무 중인 박모 씨. 일주일에 네 가구를 방문해 총 1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을 1대1로 가르치기 때문에 국적과 눈높이에 맞춰 수업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14년 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기준 박모 씨가 2시간을 수업하고 받는 수업료는 26,100원. 올해는 29,112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올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지 정리라든가 차후 수업 준비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죠.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신서를 공식화하면서 다문화 가정 유입 확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세 속에 생산 연령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인 겁니다.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 기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고용 구조를 직영으로 일원화하고 지금 천차만별인 이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처 신설과 제도 마련에 앞서 기존의 문제를 살피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